지금 밖에 엄청 더워요. 알지? 더운 거랑 카메라 안 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나가서 같이 커피 한잔 할까 하고. 커피 좋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커피 마시고 올까? 바이크? 네. 느끼고 싶구나 또. 어? 청춘을 느끼고 싶어. 아, 보여줘야지 또. 아, 보여주신다고요? 나가서 커피 한잔 빠르게 먹고 올까요? 그래. 어때? 멋있다. 멋있어? 이거 없어야 된다? 이거 어떠냐고 이거. 이 느낌. 어? 맞아, 진짜 거의 가면라이더. 야, 씨. 그럼 갈 때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올 때 운전 해주세요. 버그라 가면서? 왜냐면 좋지. 주차장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무서우니까. 내려가는 건 갈만하더라. 아니 난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 오토바이 그 들어가는 그 나오는 데가 진짜 좁아. 들어가는 데 넓더라고. 맞아. 가자. 아, 여기서부터 쓰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썼으면 또. 머리가. 되게 덥다. 이거 옆집형 쓰던 거랑 헬멧 이렇게 커. 뭐라고? 줄 한참 줄여야 되네. 무슨 소리야? 와, 진짜 덥다. 주차장부터 덥다. 아니 커피 마시러 갔는데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올 땐 운전 해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옆에 오토바이 찼네. 다리가 길어가지고. 어? 상훈이 껐네. 상훈이 껐네. 괜찮. 시동 걸라고. 이 정도면 오토바이 거의 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좋네. 근데 확실히 앞에 타는 것보다 뒤에 타는 게 좀 무섭죠? 아니, 뒤에 타는 게 좀 안정적인데? 그래요? 원래 뒤에 타면 무서운데? 괜찮은데? 뒤에 타도? 와, 확실히 뒤에 옆집병 타 있으면 체감이 달라, 체감. 거의 앞바퀴가 들리는 느낌이지. 네. 내가 가운데 그냥 타고 가잖아? 네. 그러면은 거의 스포츠카 모드야. 가라앉아 있어. 지금 30몇 도잖아요, 그죠? 34도. 물 뿌린다, 물 뿌려.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천천히. 여기 물 뿌린다. 아니, 시원한 거 먹으러 가는 거 맞지? 시원한 거 먹어야죠. 너무 더운데? 천천히 가라고. 목소리 조금 해주셨는데요? 천천히 가. 오케이. 오, 나이스 파킹. 하이, 아메리카노 다니. 어떤 분이 헬멧 멋있어서 계속 헬멧 쳐다보는데요? 볼 줄 아시는구나. 더워. 이런 감성 어떠세요? 뭐? 잘 모르시다. 이제 헬멧끼리 놓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향기로. 진짜로. 거짓말. 땀 냄새 안 나고 네. 샴푸 냄새 나. 오? 맞지? 뭐 한번 빠신 거예요? 아니야. 샴푸 냄새 나지? 네. 내 이런 좋은데? 사람이야. 만족스러워. 잔이 커졌다. 옛날보다 양이 많아졌는데? 옛날엔 요만한 잔이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성. 땀 샥 젖었을 때 아메리카노. 더러워. 뭐라고요? 더럽다고. 시원하다. 요즘 뭐 운동기구 산 거 운동 좀 하고 계세요? 넌 언제 하니? 나하고 왜 헬스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닌데 같은 집에서 그 운동하는 걸 못 봐?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래도. 나도 했어. 그걸로 이제 10kg씩 빼야죠. 근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 엄청 너무 힘들어. 로잉머신. 그래서 사실 커피 먹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 걸어오기 어때요? 큰 그림. 왜? 아니 지금 날씨에 걸어오면 땀도 쭉 빠지고 저희 뭐 살 빼야 되니까. 이런 태양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 뭘로?
그냥 뭐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나 근데 웬만한 게임에 그 잘 안 지는데. 원래 생각했던 거는 커피 빨리 마시게 해가지고. 뭐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아, 그럼 천영이 꺼내.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꺼내. 아 왜요? 택시 타고 올까봐? 아니 충분히 가능하지. 꺼내. 돈도요? 그럼 돈 있으면 다 어디.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걸로 해야지. 가볍은 좀 식상한데? 그 탕수육 게임 같은 거 있잖아. 탕수육? 탕수육. 그거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대학교 때 많이 했지. 탕수육으로 하셨어요? 저희 땐 토마토로 했는데? 우리 탕수육이 귀해가지고. 아, 탕수육이? 토마토? 근데 토마토는 좀 헷갈리겠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입으로? 요거 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난 다 마셨으니까 그냥 일어날 거야, 그냥 바로. 성공. 가위바위보. 성공. 중요하지. 중요하지. 이거 진짜 성공. 중요하지. 가위바위보. 아이, 뭐라고 떨리냐, 이게. 살짝 긴장되네. 치면 걸어오면 되는데. 시작할까요? 시작. 토. 마. 토. 토. 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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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 마.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탕수육으로 하자. 탕수육으로 하자. 탕수육으로. 탕수육은 연습 이런 거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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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야죠. 간다고? 아니, 게임은 게임인데 가야죠. 아니. 아니, 오겠지. Nope. 얘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갈 거면은 이거라도 가져가든가. 이거는 왜 안 가져가? 아 역시 여기야 여기. 아 쟤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나 데리고 나왔구만. 어? 찬영이는 또 계획이 있었어. 저 앞에 코너 돌면 아마 있을 거예요. 찬영이 착해가지고 몰래 숨어 있을 거야. 없어. 뭐 운동도 되고 뭐 좋네. 신호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바뀌었다. 여기 엄청 큰 대로라 빨리 건너야 될 듯. 네, 옆집 보러 온다. 빨라요. 오토바이로 가요. 저기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미쳤구나 니네가. 기다려주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놀리러 왔네. 하하하. 기쁘다. 아니 헬멧은 왜 안 가져가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를.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어? 오토바이 잊어버린 사람 있냐. 우야 힘들어. 떨어뜨렸어. 찬영이 때문에. 저요. 운동 성공! 응, 운동 성공! 좋다. 다음에는 우유도 같이 가서 하자. 아,